안녕하세요. 재즈로프트의 황도코입니다. 이번 주에도요, 토요일 밤 24시, 일요일 밤 24시 KBS 클래식 FM, FM 93.1MHz에서는 늦은 밤에 재즈 수첩이 방송이 됩니다. 이번 주 예고를 해드리면요, 이번 주에도 이제 5월인데 5월과 그리고 비와 관련된 음악을 골라봤습니다. 과연 뭐 방송을 하는 그 시점에 정말 비가 올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비 음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맨 처음 좀 골라본 음악은요, 영화 음악인데요. 밀루 앤 메이. 우리나라 제목으로는 밀로의 어느 5월 이렇게 소개가 되었고요. 영미권에서는 Fool's May 이렇게 소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월의 바보들 뭐 이렇게 소개가 되었는데요. 바로 루이 말 감독, 그 유명한 재즈 팬들에게는 사형대 엘리베이터로 유명한 루이 말 감독의 80년대 작품이고, 영화 음악을 바로 그 전설적인 재즈 바이올린 연주자 스테판 그라펠리가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운드트랙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블루스 드라 블리에, 그러니까 비의 블루스라는 곡, 5월의 밀루의 어느 5월 가운데서 한번 들어보겠고요. 또 하나 골라본 비의 음악은 조지 벤슨의 연주입니다. 조지 벤슨의 연주, 그 유명한 루이즈 본파의 The Gentlemen을 조지 벤슨의 연주로 들어보시겠는데요. 아주 훌륭한 연주입니다. 원래 오리지널, 저는 이게 지금 베스트 앨범으로 갖고 있습니다만, 원래 오리지널은 71년도 앨범인 Beyond the Blue Horizon에 수록되어 있는 곡인데, 이 명곡 또 젠틀레인을 조지 벤슨의 연주로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또 이렇게 세상을 떠난 재즈 뮤지션이 있죠. 바로 리치 콜인데요. 알토 색소폰 연주자 리치 콜입니다. 뭐 알토 매드니스라는 닉네임으로도 불렸었고, 비밥의 그 틀을 지키는 비바퍼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었을 정도로, 이 찰리 파커 이후에 뭐 필 우즈 뭐 이런 사람들의 계보를 쭉 이어나간 거의 마지막 비버퍼라고도, 정통 비버퍼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리치 콜이 역시 또 명 알토 색소폰 연주자죠. 헨크 크로포드와 함께했던 실황 음반입니다. 이게 프랑스에서 가졌던 뉴포트 재즈 페스티벌 실황 음반인데, 헨크 크로포드와 함께했던 이 앨범 보사 인터내셔널 가운데서 그 타이틀곡, 바로 리치 콜이 직접 작곡한 보사 인터내셔널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또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월러스 로니의 음악도 이번 주에 골라봤습니다. 월러스 로니의 이 1993년 앨범이죠. 크런칭 가운데서 음악을 골라봤습니다. 여기서 Watchin' You라는 스탠다드 넘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국내에서 나왔던 앨범 가운데서 베이스 연주자 성열원 씨가 발표했던 앨범입니다. Portraits라는 앨범인데요. 이 앨범 가운데서 Self Portrait라는 곡도 한번 골라봤습니다. 한국 젊은 재즈 뮤지션들의 또 한 경향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음악이기도 합니다. 한번 들어보겠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탄생 100주년의 찰리 파커의 음악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1946년 3월 25일에 있었던 다이얼 레코드,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할리우드로 넘어가서 그곳에서의 이제 첫 녹음까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번 주에는
거의 1년 뒤입니다. 그러니까 1947년 2월 19일에 녹음, 그리고 47년 2월 26일 날 녹음, 거의 1년 뒤에 역시 다이얼 레코드에서의 녹음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1년간의 공백 동안에 찰리 파커는 가마리오 이 병원에 입원하면서 정말 뭐라 그럴까요?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삶의 위기를 겪기도 했었는데, 그런 약물 중독에서 일차적으로 한번 벗어나면서 가졌던 당시의 녹음들 들어보시겠고, 이어서 그의 이제 47년 봄에 4월 달에 뉴욕으로 다시 돌아가죠. 그래서 그 5월 달에 있었던 47년 5월이라고 5월인데요. 5월에 있었던 5월 8일 녹음이네요. 5월 8일 역시 사보이 레코드로 복귀해서 가졌던 녹음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역시 뭐 계절의 여왕 5월의 주말인데요. 재즈첩과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라디오에서 뵙겠습니다.